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라이프 스토리지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EDC로 가지고 다니기에 적당한 나이프들, 폴딩 나이프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 제일 처음에 보여드릴 건 여기 보이시죠? 맥삼이라는 브랜드의 나이프인데요.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나이프죠. 모델 번호는 여기 SK7002번이라고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나이프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은 사이즈의 열쇠 고리 같은 데에 걸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소형 나이프입니다. 길이는 4cm 정도 되는 소형 나이프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락백 방식의 락이 있는. 그래서 길이가 한 4cm 정도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작은 사이즈의 소형 나이프라서 평소 이제 EDC로 가지고 다니시기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소형 사이즈의 나이프고요. 간단하게 뭐 배낭이라든지 배낭에 어떤 자크 고리 같은데 걸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들고 다니는 자동차 키 열쇠 고리 같은데 걸어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소형 사이즈의 EDC입니다. 가격대도 뭐한 5,000원대 미만이라서 크게 가격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나이프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퓨리에서 나온 폴딩 나이프인데요. 퓨리의 모델 번호는 32220번이고요. 퓨리 웹페이지 주소가 여기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다음에 뒤에는 뭐 Thank you for your purchase, 뭐 구입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조이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는 1941년부터 USA 웨스트 팜스 비치에 있는 그런 회사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마 이제 중국 OEM 방식으로 생산된 그런 나이프고요. 일단 나이프를 제가 꺼내 보면, 나이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형 사이즈의 나이프고요. 딱 손바닥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 길이가 한 7cm 정도 되고요. 블레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6cm짜리 블레이드입니다. 딱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의 나이프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어떤 폴딩 나이프 규정이 아마 6cm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딱 알맞게끔, 그래서 EDC로 가지고 다니기에 큰 부담이 없는 그런 형태의 나이프입니다. 여기 있죠? 퓨리의 3220번. 가격대도 대강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그 정도 사이대 가격의 나이프고요. 그래서 쓰시거나 그러니까 구입하기에 큰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나이프입니다. 여기 보면 필링 럭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클립 있고요. 벨트 클립, 그러니까 바퀴 클립이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납작한 형태의 나이프라서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기에도 알맞은 그런 형태의 나이프입니다. 여기 진핑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 영상은 요 나이프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나이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렌스키라는 이름의 나이프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자인드 바이 윌런슨이고 얼번 택티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는 여기 보시죠. 렌스키 샤프너스 라고 되어 있는 버팔로에 뉴욕 버팔로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샤프너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나이프죠. 보시죠. 렌스키 샤프너스. 나이프를 보시면 제법 사이즈가 커 보이는 나이프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한 10cm 정도 되는 나이프고요. 요 나이프의 특징은 요게 그 나이프 자체의 이름이 월드 리걸 나이프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156개국에서 그각 나라마다 있는 어떤 도소법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 세계 156개국에서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다음에 EDC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나이프인 거죠. 일단 나이프의 외형을 보시면 손잡이의 스케일은 그냥 일반 플라스틱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윌럼슨 마크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윌럼슨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폰멜 부분도 이렇게 돌출이 돼 있어서 나중에 어떤 뭐 글래스를 깨야 된다든지 뭔가를 두드려서 깨야 된다든지 한 때도 이제 충분히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퀴 클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머 병태의 아니 그러니까 그 티버 병태의 바퀴 클립인데요. 요거를 이제 풀어서 요쪽에 이제 팁 다운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죠? 그다음에 왼손을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왼쪽으로도 연결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프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외관상 보시면 그 덤스터드나 아니면 이제 플리퍼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덤스터드나 플리퍼를 이용한 원핸드 오픈 방식을 어떤 그 도서 관련 규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예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할 때는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양손으로 오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픈을 하면 이렇게 한번 1차적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당겨주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락이 없는 조인트 락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라이너 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프레임 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락들이 있는 나이프들이 많은데 그런 라이프들이 이제 어떤 국가에 따라서 그런 어떤 도서 관련 법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제 제외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나이프를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데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조인트 락 방식의 락이고요. 근데 조인트 락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튼튼한 조인트 락이라서 웬만하면 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이드 자체의 형태도 보시면 이게 아래쪽으로 팁이 향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팁이 그래서 팁을 이렇게 뭐 쓴다 하더라도 내가 이 조인트의 역방향으로 쓸 일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팁을 이쪽 방향에서 쓰기 때문에 힘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요게 접히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 엣지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 여기 이제 밸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살짝 리커브드 된 형태의 엣지를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4mm 정도로 상당히 두꺼운 두껍고 튼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피니시드는 이제 새톤 피니시드 형태의 할로 그라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락이 없죠. 그리고 블레이드 길이는 전체 블레이드만 7cm 정도 되고요. 요 블레이드의 길이가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유럽, 남미, 뭐 아메리카 뭐 이런 데들에서 대부분은 이제 어떤 도서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은 또 주마다 이런 나이프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해당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여행을 많이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해외로 캠핑을 다니신다거나 뭐 하실 경우에 그런 어떤 도서 관련 규정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나이프를 소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제 구입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나이프고요. 손잡이도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핑거 그루브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바디감이 괜찮은 그런 형태의 나이프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잡았을 때도 괜찮고요. 보시죠. 그리고 강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CR18MOV 각이고요. 그러니까 탄소가 스테인리스 강 중에서는 그래도 탄소 함유량이 제법 괜찮은 그런 강제죠. 전반적으로 나이프가 얼핏 봤을 때는 조금 어그레시브한 그런 느낌이 있는 나이프긴 한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떤 그 웨펀으로서의 느낌보다는 어떤 도구, 툴, 그러니까 로프를 자르고 무슨 나무를 깎거나 아니면 음식을 다듬거나 그리고 무슨 뭐죠? 나무에 이렇게 구멍을 판다든지 하는 그뭐 종이를 자른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쓸수 있는 일종의 툴의 개념에서 만들어진 그런 나이프입니다.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한 번쯤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나이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정도의 나이프가 크게 어떤 뭐 나이프 관련 도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좀 이제 자유롭게 소지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EDC용으로 적합한 그런 나이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특히 요그 렌스키에서 나온 요그 월드 리갈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 세계 156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캐리가 가능한 그런 라이프를 컨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믿고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라이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 보다 더 재밌는 그리고 좋은 그런 툴 나이프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가자김에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